분홍 블랙마켓 오픈 30분 전입니다. 커다란 현수막도 걸었고요. 젠과 세윤이 포스터도 걸었고 오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언제 오시는 여기? 같은 건데 하나는 500원, 하나는 9,000원.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가격을 정하고. 진짜 야무진 것 같아요. 썼어? 네가 쓴 거야? 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이거, 가격이. 젠도, 아, 젠 카메라 돌리는 거야? 드디어 오픈 준비 완료된 분홍 블랙마켓 구경 한번 해볼까요? 다양한 소품부터 젠과 세윤이의 애장품들이 가득하네요. 어머, 드레스가 5,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네,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저희 전략이었습니다. 오, 장난감! 저거 정우도 진짜 좋아하죠. 모든 수익금은 미혼모를 위해 전액 기부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유진 씨, 어? 밖에 사람이 많아요. 어떡해? 어떻게 소문 듣고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떡해? 우리 내일도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떨리더라고요. 야, 랜선 임모 삼촌들이 소문을 듣고 엄청 왔어요. 아, 젠과 세윤이의 팬 서비스 확실합니다. 자, 팔아보겠어. 유진 씨, 이렇게 열어, 열어, 열어. 어떡해, 떨려. 어떡해. 자, 사세요. 제가 다 드릴까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시도 보시고. 젠 팬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사람이요? 젠이 국제적인 스타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니 방송에서도 입었었죠. 맞아요. 제니 입은 거예요. 역시 맞아요. 진짜 젠 찐팬이신 것 같아요. 맞아. 네, 5,000원이래요. 5,000원이요? 네, 5,000원이래요. 괜찮죠? 아, 진짜 써. 이거 바로 사야지. 네, 5,000원이래요. 저희가 전액 기부를 또 미혼모 재단에 하고 해서 좋은 일에 쓸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네 일본 팬분이 첫 게시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 제니 직접 만든 쿠키에 기념사진 서비스까지. 진짜 스타네요, 젠. 진짜. 고마워요. 쟤네 애장품을 단돈 500원에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우 여기 왔으면 막 완전 뒤집어 그러니까. 네네. 천 원. 아, 고맙습니다. 정우도 진짜 좋아하죠. 네. 정말 많았죠. 알았으면 저도 같이. 아, 그러니까 다음에 같이 해요. 네. 와, 열 분이나 지나갔네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어, 꼬마 손님. 어, 젠 또래의 꼬마 손님 등장인데요? 젠 형아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세 살. 난 여섯 살이야. 서열 정리하고요. 내가 누나야. 마음에 들었어? 이야. 우와. 바로 시험해보는구나. 이미 이 꼬마 손님 건데. 저 사야 돼. 사야지. 이야.
재밌는 거 많네. 야, 쇼핑할 줄 아는 걸? 어? 저번에 만났던 거 사드릴게요. 네. 5천 원. 네, 괜찮죠. 이거 정우도 있었네. 그러니까. 약간 국민 장난감들이 있어요. 바로 가는데. 네. 자, 이거 천 원. 이건 세윤이가 얼마야? 이거 세윤이가 쓰던 모자잖아, 이거. 그치? 귀여워. 아, 귀엽다. 이거 얼마야, 약간?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천 원?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와, 구매가 끊이질 않아요, 지금. 네. 이거 다 합해서 만 원에 해드릴까요? 너무 저렴해. 더 주실 거면 주시고. 어? 그냥 보태서 주셨어요. 좋은 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많더라고요. 혹시 필요해요? 아니 저게 쉽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저는 퍼스트 케이크 거지. 이거? 어른이 있는 거야? 어른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엔 저렇게 되는 거거든. 어머니, 어머니 케이크 옷이 있어요. 케이크 옷이. 어리고 엄청. 엄청? 와, 이게 얼마예요? 사시겠어요? 저거 강경주 씨 입혀보고 싶은데.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갈바이바이서 진사람이잖아. 나 이렇게 먹어. 키즈카페 가죠, 키즈카페. 키즈카페? 그렇지. 이런 것도 예뻐요, 이런 거. 귀여워.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귀여워요. 어때요? 모자.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것도 좋다.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구입해주시더라고요. 하이파이. 하이파이. 젠도 아주 팬미팅을 제대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젠 때문에 살아요. 아, 감사합니다.